실사 같은 3D 캐릭터 모델링을 만들고 싶나요? 지금 인체 해부학부터 제대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3D 캐릭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라이엇 게임즈, 넷플릭스, 마블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실사풍의 3D 캐릭터 제작을 위해 인체의 특징을 극대화시켜 현실감 있는 3D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스킬을 쌓아왔습니다.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춘 G브러쉬의 기본적인 세팅 설정법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3D 툴의 처음인 분들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실습해 보면 어느새 G브러쉬 툴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남성의 인체는 여성보다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뼈의 골격을 잘 살려주면 훨씬 리얼한 인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사풍 3D 캐릭터 작업에 해부학이 꼭 필요해?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캐릭터 작업에 해부학이 들어가야만 아름다운 형태감, 율동감을 가지게 되어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부학을 모델링에 적용하면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D 캐릭터 아티스트 김경수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